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럼 우리가 뭐 항생제 줬다고 해서 병이 다 낫나? 자기가 자연 치유력이 있는 사람은 낫는 거고 없는 사람은 항생제 아무리 써도 안 낫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현대의학이 굳이 점수 매기라 그러면 한 50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현대의학을 비하하냐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상을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할까? 백신을 맞았는데 누구는 이상 반응이 과도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안 나오고, 의사로서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의 의학이 뭐가 문제 있는가 한번 제가 짚어봤어요. 첫 번째는 병의 그 중간 단계를 아직 그 밝혀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매년 건강검 검진 받아서 아무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고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못 살다가 사망한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려옵니다. 아예 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그 중간 단계에서 빨리 잡아냈어야 이 환자가 암이라는 말기까지 안 가게 막을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검사 항목들 보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MRI 뭐 이런 검사들을 보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정상이면 다이가 다 정상인 줄 아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얼만큼 떨어졌는가가 앞으로 의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항목이고, 두 번째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너무 세분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계,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골격 모든 시스템들이 다 상호 교류하면서 조화롭게 일어나가는 게 우리 인체인데 우리 몸을 갖다가 토막토막 너무 세분화시켜서 환자를 본다는 거죠. 심장이 안 좋은 분이 심장내과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심장내과를 다니다가 이제 호흡기 질병이 생기면 호흡기 또 내과를 가보러 가르고, 만약에 간이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 내과를 가보러 가르고, 어떤 환자들 보면은 약을 뭐 이만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증상별로 약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에 문제가 생겼어요. 발과 허리, 척추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경뿌리가 다 허리에서 내려가는데 발만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죠.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지로 가는 신경의 뿌리는 허리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하고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을 연관시켜서 봐줘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고관절 보는 의사는 고관절만 보고, 무릎 보는 의사들은 무릎만 보고, 발은 발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의학 문제점을 짚으라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체질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차의 체질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투약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전통의학에서 사상체질, 팔체질 이런 것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평생 환자를 봐도 각각의 체질을 다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개인차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너무 없구나.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이 뭐 그 빅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물질 세계하고 반물질 세계가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반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극소수만 지금 밝혀낸 상태라 그래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힉스 입자 같은 반물질을 하나 발견한 사람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여태까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료는 지금까지 발달되어 있는 과학에 근거해서 의학이 생긴 거거든요. 앞으로 과학이 계속 발달한다 그러면 의학도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의 의학이나 과학이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학문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는 거고, 비근한 예로 보면 현미경 나온 게 한 300년 된다 그래요. 그때 비로소 이제 세균이라는 거를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바이러스라는 물질도 20~30년 전에 처음 발견했다 그래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나온 건데 그것도 이제 한 100년이 채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현대의학이 100년, 200년 요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현대의학이 미완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생활의 밸런스, 운동의 밸런스, 스트레스 관리나 취침,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조화롭게 돌아갈 때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의료인이나 언론, 정부 이런 여러 단체에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더 제공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의학의 문제점을 짚는 거는 의학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과학이나 의학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의사도 사실은 내가 병을 고친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의사는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움이다. 예,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환자분들도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걸려도 증상 없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았더니 너무 지나친 이상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체질적인 다양성이거든요. 예, 이런 체질적인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물론 이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그 질병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체질 연구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뭐 이제 좀 약간 좀 앞뒤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동양철학에서 만약에 사주팔자가 51만 8,400가지라면 51만 8,400가지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겠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새 같은 시대에 뭐 그 인공지능에다가 뭐 빅데이터 돌리면 뭐 51만 8,400까지 돌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너무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외면하는 것 뿐이지, 좀 더 이런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